병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일 수도 있어요. 네. 아이고 깜짝아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쏘시면 안 쏠 때 아이고 하지만 쏘면은 아 뭐야 저 새끼 유도했네 이렇게 돼버립니다. 아이씨 저 나쁜 사람 만들기 성공하셨고요. 감사합니다. 일단 나부터 해야지 검사를. 정당이고요. 근데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냐고요? 그럼 잘한 거지 한 거를. 그 병을 초기 진단 그 조기 치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. 검사 자체는 여러분들 좋은 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좋은 거고 안 좋은 거 나와도 좋은 거예요 검사는.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써 안 좋은 그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치료할 수 있잖아요. 이게 늦어버리면은 그냥 그 더 그런 거지. 그래 당연한 거야. 검사는 손해 보는 게 없어. 뭐든 아파요?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을 찢어서 그 마음을 꼬매러 왔는데 100만원이래 아무튼 500개 정말 감사해. 대동님 뭐 모개코님 소영은 팬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쓰게 고맙습니다. 땡큐합니다. 일단 뭐 딸을 알아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뭐 가격만 뭐 어디 병원보다 가격이 다른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예. 비슷한 검사법일수록 방사능이 많이 노출된대요. 근데 그 뭐 CT나 이런 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들. CT 촬영 어쩌고 촬영이 전부 다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? 방사능 그 찍찍 나오는 아 찍찍 아니고 나오는 거? 그 뭐 감안해야죠. 예. 감안해야죠. 근데 그만큼 더 정밀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? 그냥 단순히 비싼 이유가 방사능을 더 많이 띄워드립니다. 그래서 아니요 더 정밀검사가 가능한 거니까. 뚱뚱하다고 더 많이 막 세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? 예, 아니겠죠? 예. 비만 특허 검사는 33만원이에요 연마가 냠냠. 나 비만 아니야. 그냥 뚱뚱한 것 뿐이라고.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 어이없네요. 참. 저는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냠냠!